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따르는 일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논의했어요. 오랜 토론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의 구원을 더 어렵게 합니까? 우리 조상과 우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과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자 모두 조용해졌어요. 또 다른 사도 야고보가 말했어요. 선지자들의 글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편지에 적어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적혀 있었죠. 지도자들은 유다와 실라를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편지를 전하게 했어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편지를 읽고 기뻐했어요. 유다와 실라는 얼마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한지 논의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에 동의했어요.